하나 매너 지켜주고 인생은 이런 거다 뭐 이러시면 술자리에서 그렇게 매너남으로 그렇게 이렇게 잔존하셨는데 그 순간에 화가 나셨는데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한 20분 30분 정말 다 얼음이 돼 있었어요. 얼음이. 그러면 그 얘기가 그러면 선생님으로 호동형님이 거기서 화를 냈던 장면은 방송에 안 나갔죠. 안 나왔어요. 방송에 안 나갔죠. 아. 근데 난 그때 뭘 느꼈냐면 아 호동이 형도 사람이구나. 그쵸. 근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호동이한테 제가 연락을 드리기 시작했어요. 호동이한테? 예. 호동이 형. 얘기가 뭐? 그 순간부터 호동이 형이 좀 섹시하더라고요. 아. 네. 난 그냥 아~ 섹시한 데이지. 네. 섹시까지. 되게 섹시돼지. 섹시돼지. 우리나라의 비리까지. 뭘 어떻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연습 게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서 자꾸 이제 누가 정신 집중하고 있을 때 이렇게 소리 내고 이렇게 태클을 거는 행위를 하니까 형님도 참다 못했고 폭발을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폭발하셨어. 정말 진심으로 폭발하셨고 물 그때 제 기억은 물병을 발로 하셨나 던졌나. 아 진짜 얘기 말이야. 아 진짜 얘기 말이야. 아 진짜 이게 아니야 잠수가 여기서 있을 거야. 무슨 얘기 하지 마봐. 이거 얘기를 살려야 돼 말아야 돼 나 이거. 야 이게 감동으로. 너무 힘들어. 아, 근데 저는 얘기를 지금 쌍을 베어내야 돼. 아니.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섹시하다 얘기, 감동 얘기. 이거 또 사실 끌리거든. 아니 기다려봐. 기다려봐요. 일단. 그래서 와 저도 우동 형님이 방송하시다가 그렇게 폭발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. 감정 컨트롤. 네,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날도 저희한테 굉장히 미안하셨나봐요. 그리고 장난을 했었던 그 당사자한테도 여기서 회식 자리까지 그분을 업고 가셨어요. 와. 업고 가면서 미안하다고. 와. 업고 가면서 미안하다고. 네. 제가 정말 냉철하게. 이리 등극합니다. 이리 살립니다. 살려. 살려. 오. 지 마음대로 한다. 일이 오인했다가 진짜 그 꽂혔던 물병은 최근에 뽑았다는 얘기하고 어렵게 뺐다고 하고 여기 아니야 여기? 최근에 어렵게 사람 물어서 뺐다고